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오, 얘는 뭐 아무것도 안써 있어요. 그냥 여기에 카본 카피라고 써 있어요. 아, 카본 카피. 네, 오, MXR. 자, 대박. 와, 이거 진짜 이게 한정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와, 지금 이 재질님의 질감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위에 프린팅이 엄청 빛에 따라서 엄청 예쁘게 돼 있어요. 이 디테일과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뻐요. 이게 영국 디자인 그 크루, 뭐야, I love dust? 예, 네, 거기에서 디자인했다고 하는데, 너무 예쁘네요. 너무 색감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 얘는, M169 카본 카피 모델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고요. 크롬 모델 이어서, 지금 I love dust랑 합작으로 나온 모델이라고 합니다. 와, 이 카본 카피 더스트 이거 검은색은 그대로 있는 것 같네요. 네, MXR. 되게 예쁘네요. 아, 그러면 이제 소리 들어보면서 선대기 탐 시작하기. 아, 네, 이 무게 좀 한번 재볼까요? 죄송합니다. 오, 390g. 이 정도면 뭐딱 MXR 느낌의 그런 무게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선대기 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대기 탐의 송재입니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송자입니다. 예, 아, 괜찮네요, 그거. 이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 되더라고요. 그 입니다. 말투가. 예, 네, 괜찮. 광주에서 하다 보니까 예. 음률이 생기고 있어요. 아, 그렇죠. 말하는데 그 나도 모르게. 특유의 그루브가 있죠. 네, 이게 생기더라고요. 뭐 이런 거. 예. 생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네, 설명해 드릴게요. MXR 이펙터. 네, 카본 카피. 얘그 모델명이요. ILD169예요. 이게 ILD 예, 네, I love dust 169라고. 예전에 이누님하고 하셨잖아요. 169 모델 M169. 네, 그건데 이게 지금 한정판으로 나온 거고요. MXR I love dust 카본 카피는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딜레이 이펙터로 한정판으로 이건 발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수상 경력을 보유한 영국 출신 디자인 크루 단체인 I love dust의 대담하고 매혹적인 예술과 함께 멋진 작품으로 이펙터를 승화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영국 냄새가 물씬 나는 디자인이네요. 그쵸, 뭔가, 형광색에, 이 초록에, 빨강에. 실사 좀 이렇게 덧대면서 예, 뭔가 이런 디자인은 되게 많잖아요. 거리에도 예. 워 아티스트라고 예. 해가지고 그런 거 되게 많고. 그리고 이쪽 인스타 들어가 보시면요. I love dust라고 인스타그램이 있거든요. 그러시면 사람들, 이 굉장히 작품이 많은 디자인이 콜라보도 플로잉이 돼 많이 있고. 했고요. 예. 오, 막. 네. 이게 상작 때도, 어우, 이거 연두색을 엄청 좋아하는군요. 네. 영국 사람들답게. 아, 왜 원래 영국 사람들 영국, 이렇게 이런 거예요? 알록달록한 색깔 좋아하더라고요. 오, 야, 카본 카피, 야, 그랬구나. 생각 많이 했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얘 모델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불을 껐다 켰다 해서 이 얘가 좀 변해요. 그 그 형광에 불의 따라서. 불빛에 따라서 뭔가 핑크색인데 막 보라색으로 변하고 막이 빨강색으로 보이고, 이거를 걔네가 형상화한 그런 비디오가 짧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모양 같고. 그리고 뭔가 그건 같지 않아요? 뭐 스포츠 브랜드 같지 않아요? 뭐 MXR 딱 그런 것 같기도 해가지고. 하고요. 뭐 아니면 뭐 나이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도 나고, 아니면 네. 뭐 무슨 명품 가방이라든지 뭐 맞아, 이런 맞아. 느낌도 좀 나고요. 이게 아니면 뭔가. 또뭐 이거 뭐 액세서리 같은 뭐 그런 거 만드는 사람들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진짜 딱 요즘의 느낌을 딱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그냥 이거 디자인 안 하고 그냥 보면 카본 카피라 그래서 그냥 색감 없고 그냥 별 볼품없거든요. 아, 근데 원래 이펙터는. 이거 하니까 걔도 좀 볼만하네요. 근데 카본 카피가 뭐라고 하셨죠? 설명 좀. 먹지죠, 먹지. 우리 먹지 아시죠? 이렇게 먹지를 대고 대고 쓰면. 쓰면 뒤에 한장또 생기죠, 카피가. 거기 이제 먹지라 그래서 카본 카피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름 예, 옆에는 딱 사실 먹지예요. 그냥 새까매요. 예, 새까맣습니다. 그래가지고 분필로 쓰면 써질 것 써질 것 같은 같은. 그런 예. 재질이에요. 그래갖고 이 심심한 카본에다가 이걸 다 이렇게 했네요. 아, 기가 맞아요. 막히다. 너무 예쁘다, 이야, 근데. 예, 잘했어요. 블랙에 형광이니까 예, 진짜 잘 튀네요. 무서워요. 좀 그러면은 참뭐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 뭐 사운드를 좀한 듣고 번만 들어볼게요. 네. 팬더 앰프 연결했고요. 네. 아날로그 딜레이입니다.
여기에 모듈레이션 토글 스위치가 있어요. 누르면 울렁울렁울렁울렁울렁 코러스, 코러스 느낌이 느낌. 약간 묻어나와요. 오, 예쁘다 되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믹스. 네, 믹스가 볼륨이겠죠? 있고요. 볼륨? 네. 그리고 리제너레이션 얘는요 딜레이 반복 횟수. 형 뭐? 예. 이쪽이 딜레이 타임 예. 타임이겠죠? 딜레이. 딜레이 타임. 이 정도. 그냥 간단한 딜레이예요. 아날로그로. 제가 해도 되겠죠? 어, 이게 가격이요. 우선 그때도 알겠지만 카본 그냥 카피 그냥 M169가 20한 2만 원 하고요. 아, 네 네. 그 이후에 크롬 버전이 한 25만 9천 원인데 이게 얘가 크롬 버전하고 25만 9천 원이에요. 가격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맞아. 요거 사시는 게 낫겠죠. 디자이너 제품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 3만 원 더 주고 원 모델보다 3만 원 더 주고 이거 사는 게 훨씬 이득이죠, 더 이득이죠. 네, 왜냐면 얘는 그게 이게 한정판이잖아요. 예. 우선 신발도 한정판이 그렇죠. 나중에 이제 재테크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에이. 그리고 크롬보다 난 이게 네, 난 훨씬 네, 뭐 소리는 다 똑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값어치를 높이네요. 뭐. 어쨌든 디자이너의 이름을 따고 그리고 디자이너랑 콜라보레이션을 한 제품들은요 나중에 값어치가 안 나중에, 생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진력 났을 때도 잘 팔려요. 맞아, 이게 중고로 나도 뭔가 한정판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아이를 내보낼 때 좀 수월한 그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 레드락을 한번 밟아보시죠. 레드락. 아, 이거를? 예. 와, 되게 잘 묻네요. 굿. 와, 이거 되게 잘 묻네요. 아, 디스토션이든 잘, 뭐든 예, 뭐, 잘 이게 잘 파고드네요, 진짜. 와, 잘 파고. 아날로그 딜레이의 예. 원초적인 모습인 것 예. 같네요. 거기에 예. 디자이너 작품이라니. 아, 예. 네, 여러분들. 참 좀 구미가 좀 땡기지 않나요? 예. 네.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디지텍 이펙터 하모니맨. 하모니맨. 네, HM2. 네, 뭔가 하모니하게 뭔가 코러스 느낌도 되게 났고요. 뭐 로우 베이스 음도 난 그런 거죠. 멀티파트 기타 예. 하모니. 네. 여기 네. 일랑님. 아, 그때도 일랑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요. 네. 일랑님 되게 웃기네요. 요즘은 좋은 옥타브 페달이 많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이 정도면 그렇게 비쌌나 봅니다라고 하시면서 비싸죠. 한 줄평으로 옛날엔 제사 지낼 때나 바나나 먹을 수 있었단다.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소풍 갈 때 사이다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날이어야 네, 뭔가 뭐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뭐가 하나씩 나오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일랑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 주시죠. 딜레이 뭐 두 개까지 두천 가지 딜레이가 있는데 한 줄평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네, 네.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옛날에 전시관에서 전시를 아, 그렇죠. 광주 비엔날레 이런 데서 그렇죠. 딱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이런 아트 디자인적인 것도 네. 야, 광주 딜레이네요. 예. 광주 딜레이네요. 광주 딜레이. 예. 요거 요거는 성능 네. 점수나 가격 점수보다는 디자인 점수를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클론 버전이랑 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똑같다. 맞습니다. 괜찮네요. 자, 그러면 멋있는... K대 Y 몇 대? 몇? 대단. 그죠? 우와. 굉장히 고득점 느낌의 완전 디자인 점수입니다. 네. 뭐 왜냐면 딜레이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 자체가 워낙 좋고요. 네, 좋고. 거기에 디자인 점수를 정말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줄 수가 없죠.
이 정도는 우선은 가지고 있는 값어치도 충분히 되고요. 네, 이거 네. 만약에 그냥 까만색 버전이었으면 난한 7.5나 8뭐이 정도 줬거든요. 그런 거 7.58. 같은데. 그렇죠. 이게 한 0.5에서 1점 정도 더 네, 높게 책정이 된 책정이 디자인 됩니다. 점수였습니다. I love dust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디자인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딜레이 우리 MXR. 네, 맥스. 네, MXR. 화이팅 MXR이라고 그때 한줄평 예. 주셨던데. 화이팅 MXR. 네, MXR에게도 브랜드화 시키려는 그 노력, 노력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네. 가상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스스로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와, 좋아. 그런 그거 그런 음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썬탐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